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7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70번째 시간부터 펜타토닉 스케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 번 언급했던 부분이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배웠던 기존의 스케일과 펜타토닉 스케일의 다른 점을 잠깐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여기를 보시면 개방현 부근의 미파솔 블럭과 5프렛 부근의 라시도 블럭 위주로 스케일 블럭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파와 시가 빠지는 게 펜타토닉 스케일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70번째와 71번째 시간에 미파솔 블럭에서 나오는 펜타토닉 스케일을 이용한 연주를 연습을 해봤습니다. 물론 개방현 부근에서 연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7프렛까지 끌어올린 G키, G 또는 E 마이너 키에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방현 부근의 미파솔, 그 다음에 5프렛 부근의 라시도. 자, 라시도 블럭에서 나오는 펜타토닉 스케일을 연습을 할 겁니다. 자, 먼저 한번 자리를 살펴볼까요? 검지가 5프렛에 계속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중지 6프렛, 약지는 7프렛, 새끼손가락 8프렛.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자, 기본적인 자리는 이렇게 되고요. 방금 연습한 라시도 블럭에서 나오는 펜타토닉, 라도, 그냥 라도라고 부를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펜타토닉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자료를 찾다 보면 이거를 보통 1번이라고 부릅니다. 1번. 뭐 1형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1번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만약에 A 마이너 키다. A 마이너 키에서 라. 네, 여기가 라죠. A 마이너의 근음인 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통 1번이라고 하고 그다음 라, 도에서 도레, 도레부터 나오는 펜타토닉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2번이라고 합니다. 네, 2번이라고 하고 그 다음 레미, 레미 부분을 3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파솔에서 나오는 미솔, 여기서 나오겠죠. 미솔, 미솔, 이 부분을 4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솔라, 솔라에서 나오는 펜타토닉 스케일을 5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라시도 1번 그 다음에 미파솔 미파솔 4번 이걸 가장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 연주를 해보면 라시도 블럭에서 나오는 펜타토닉 라도 네 1번 이 부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A 마이너 키다 조표가 하나도 붙지 않은 단조 A 마이너 키다라고 하면 여기가 근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숫자로도 표시를 합니다. 근음 R. 네, 숫자로 표시하면 1인데 근음이라서 R이라고 표시하고 여기는 마이너의 3도기 때문에 플랫 3이라고 표시를 하기도 하고 마이너스 3이라고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숫자로 표시하는 것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숫자로 표시를 하면 예전에 뭐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간단한 리프를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1133553 1133553333 네. 이걸 연습을 했었고 이건 단조였죠. 그리고 장조에서는 135135 뭐 이것도 연습을 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알고 있으면 훨씬 편합니다. 안 배우셨던 분들은 제가 자막으로 몇 편인지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가서 공부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R3 네. 여기 3 같은 경우는 단조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숫자로도 표시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은 자리 여기가 A 마이너 키니까 라, 라 자리만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라, 라, 라 이렇게 이번 기회에 라 자리 그냥 억지로라도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지난 70번째와 71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곡의 실제 연주를 가져다가 그 곡을 반주와 맞춰서 뭐 기타 솔로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습 방법을 약간 다르게 할 겁니다. 기타 솔로를 연습하다 보면 릭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릭. 이 릭이라는 거는 어떤 짧은 멜로디입니다. 짧은 멜로디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연주를 하다가 이 짧은 멜로디, 그동안 외워놨던 어떤 멜로디를 활용해서 어떤 연주에다가 갖다 붙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제가 그냥 뭐 이런 거 이런 걸 만약에 하나를 외워놨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앞뒤에다 뭘 붙여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뭐 릭 그러면 뭐 두 마디나 네 마디 정도의 그런 짧은 멜로디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 매일 새로운 릭들을 누가 만들어서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쉬운 멜로디 위주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연습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여기서 뭐 라도 네, 이 펜타톤이 이 블럭을 외웠다 하더라도 이렇게 순서대로 왔다 갔다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뭐 멜로디가 별로예요. 근데 그냥 별 의미 없는 멜로디의 나열이라서 멜로디가 건너뛴다거나 뭐 하는 여러 가지를 미리 좀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멜로디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악보에 보시면 밴딩으로 음의 느낌 바꾸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4번 줄 7프렛부터 하죠. 라, 도, 레, 미, 레, 도, 라, 도, 레, 미, 도 이렇게 됩니다. 이걸 그냥 치면 미를 2번 줄 5프렛 쳐도 됩니다. 그 다음 도레미도 할 때도 이렇게 미를 2번 줄 5프렛을 쳐도 되는데 타박보에 보시면 3번 줄 7프렛 3번 줄 7프렛은 레입니다. 레인데 레를 4이라고 되어 있죠. 뭐 완전히 올려라 한음 여기까지 한음을 밴딩으로 아유 어렵네요. 힘드네요. 자 한음을 올려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밴딩을 하지 않을 때랑 밴딩을 할 때 두 경우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밴딩을 하지 않을 때 자 이런 느낌이고요. 밴딩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여기서 레에서 미까지 쭉 끌어올려야 되는데 바쁘기도 하고 3번 줄을 밴딩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음이 정확치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밴딩 할 때는 약지 하나로만 밀어 올리면 힘이 없어서 잘 안 올라갑니다. 특히 통기타는 그래서 검지 중지 약지로 같이 이렇게 올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기타 솔로 연주 중에는 어떤 밋밋한 멜로디라도 그걸 변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밴딩을 통해서 연주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릭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는 자리 연습 상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만 연습을 했었죠. 이렇게만 하면 심심하니까 약간의 변화를 줘서 이 블럭의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입니다. 세 뒷다운은 표로 단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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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맨 처음에 라도레를 보시면 네, 이게 한 박자입니다. 그 다음 미레 미에서 풀링 오프가 들어가죠.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연습.
연주라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자, 이렇게 연습을 했고요.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도 뭐 목적은 같습니다. 목적은 같은데 이제 음이 높은 음에서 낮은 음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악보를 한번 보시면 처음에 라솔미까지는 뭐 다른 테크닉이 없다가 그 다음에 솔미래 할 때 이번에도 풀링 오프로 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 이렇게 됩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시작. 자, 잘 되시나요? 지금 이 연습을 저와 연습을 할 때는 조금 느린 속도로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꾸준히 연습을 하시다 보면 자리를 외우게 됩니다. 자리를 다 외우게 되고 어느 정도 뭔가 감이 온다 싶으시면 속도를 조금 더 빨리 연주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연주를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4번을 보시면 저음부 자리 확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70번째 시간과 71번째 시간에 미파솔 블럭을 이쪽으로 7프렛으로 당겨서 여기서 연습을 할 때도 저음부 쪽과 고음부 쪽에 2프렛 정도 더 나가는 멜로디를 연습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라시도 블럭에서 나오는 펜타토닉 블럭을 연습하는데 여기서도 저음부가 이쪽으로 나가는 게 있고 5, 6번 줄 두 줄이 나갑니다. 미리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1, 2번 줄이 8프렛에 있는데 10프렛으로 나갑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실게요. 자, 뭐 이렇게 기본적인 라도레미 이 펜타토닉 스케일에서 네, 솔라도레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8프렛이죠. 8프렛 여기도 솔라도레네요. 네,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조금 알아둬야 되는 이유가 기타 솔로를 연주하다 보면 뭔가 조금 더 음을 늘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블럭 안에서만 연주를 하다 보면 어떤 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부드럽게 이렇게 접근하면서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네 본래 블럭 안으로 들어가는 용도로도 쓰이기도 하고 여기서 네 여기서 조금 더 높은 음을 연주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외우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5, 6번 줄이 2프렛 아래로 내려가 있고 1, 2번 줄이 예, 2프렛 올라가 있는 거 네, 8프렛에서 10프렛으로 올라가 있는 거 요 두 개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저음부 자리 확장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아까 연습했었던 자리 연습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처음부터 보시면 네, 뭐 거의 비슷한 스타일로 연주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계속 같은 블럭에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에서 네, 미레도 네, 여기서는 제가 일부러 치는 걸로 했는데요. 그냥 여기서 미레를 풀링 오프로 처리를 하고 슬라이딩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는데 저는 여기서 그냥 치는 걸로 연습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미래도 한 다음에 레도라솔라 할 때 네, 여기는 16분 음표죠. 박자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자 천천히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시작. 이런 식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방금 이 연주는 라도 블럭에서 저음부 쪽을 확장해보는 연주였죠. 이번에는 라도 블럭에서 고음부 쪽까지 확장하는 연주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악보를 보시면 맨 처음에 솔라도 칠 때 네, 솔라는 햄머링 그 다음 레미솔을 칠 때는 약지부터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여드리면 이 부분만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자, 이렇게 연주가 됩니다. 이거는 어떤 저음부에서 연주하고자 하는 블럭으로 들어갈 때 사용되는 굉장히 흔한 방법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네, 그래서 천천히 한번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뭐 멜로디 자체는 아까 연습했던 4번과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중간에 조금 간략하게 뺐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도레도 할 때 네, 도를 지금 새끼손가락으로 치고 있죠. 도레 슬라이딩으로 하고 도는 검지로 그 다음부터는 약지로 네. 레도 라솔라 아. 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자 이런 연주입니다.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시작. 잘 되시나요? 자, 뭐 지금 저는 되도록이면 강좌에서 계속 설명드립니다만은 되도록이면 새끼손가락을 사용해서 연주하는 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5프렛, 8프렛 연주를 할 때 네, 이렇게 검지와 새끼손가락을 끊임없이 새끼손가락을 단련시켜 주길 바라요. 그런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다 그러시면 뭐 이 부분 약지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새끼손가락을 평소에 연습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다음 연습은 줄 건너뛰기 연습 그리고 상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여기서부터 다다다다다다 어떤 연주를 6번 줄에서부터 다다다다 해나가다가 건너뛰어서 5번 줄부터 다다다다다다 하고 다시 4번 줄부터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악보를 한번 보시면 첫 마디는 6번 줄부터 네 그냥 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마디는 5번 줄부터 네, 세 번째 마디는 4번 줄부터 네, 이런 식으로 하는 연습입니다. 네, 이런 연주는 기타 솔로에 굉장히 자주 쓰이는 연주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가고 한번 쭉 갔다가 다시 와서 쭉 가는 거 이거를 그런데 기타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이게 음이 한번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올라간다는 걸 잘 모릅니다.
언뜻 듣기 그냥 다다다다다다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만 느끼게 돼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연주, 네,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죠? 네, 이런 식으로 연주하는 겁니다. 이 연습은 햄머링도 없고 뭐 풀링 오프도 없고 슬라이딩도 없기 때문에 뭐 연습 자체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6번 줄, 5번 줄, 4번 줄, 3번 줄까지 갔다가 5번 줄로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겁니다. 줄을 건너 뛰어가면서 연주를 해야 된다는 게.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시, 이, 자, 아. 5번 줄. 4번 줄. 마지막엔 이렇게 비브라토 한번 해주시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이번에는 제가 약간 속도를 살짝 빠르게 해봤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다음은 이 반대 연습입니다. 줄 건너뛰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하강하는 거. 뭐 다른 부분은 다 똑같고요. 맨 마지막 음이 네, 여기 4번 줄 7프렛 라에서 끝납니다.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시작. 2번 줄 3번 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네, 잘 되시나요? 조금 어려우신가요? 줄을 건너뛰는 게 기타 연주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어떤 예를 들어 뭐 3번 줄을 다다다다다다다 치다가 2번 줄 치다가 1번 줄 치다가 네, 3, 2, 1번 줄 이렇게 치면 연주가 쉬워요. 그런데 3번 줄, 2번 줄 치다가 갑자기 뭐 4번 줄이나 5번 줄으로 건너뛰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연주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해본 겁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 8번은 신중현 미인 A 마이너로 연주, 그다음에 원곡